1번, 어느 중학교 3학년 5개 반의 수학 성적의 평균이 모두 68점으로 같을 때, 평균이 다 같네. 참 신기하다, 그치? 다음 표는 각반 수학 성적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준 편차래. 표준 편차는 뭐야? 삼포도야, 삼포도. 삼포도의 하나라고. 삼포도는 일단 중학교 수준에서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만 나오지. 표준 편차인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삼포, 그러면 이때 수학 성적이 가장 고른 반, 수학 성적이. 평균 다 똑같고, 그러니까 누가 잘 봤다 못 봤다 하긴 힘들, 할 수는 없고, 성적이 고르다라는 얘기는 뭐냐? 성적이 고르다. 성적이 고르다는 얘기는 평균에 몰려 있다라는 얘기거든? 평균에 몰려 있다. 따라서 삼포도가 작은 거. 그러니까 이게 삼포도가 작을수록 성적이 고른 반이 돼. 가장 작은 게 뭐냐? 1.0이에요, 1.0. 1.0. 그래서 5반이야, 5반. 5반. 그러니까 5반이 이제 가장 성적이 고르다. 그러니까 평균에 이제 많이 밀집돼 있다 이 얘기지. 2번. 아래표는 어느 중학교 3학년 1반, 2반, 3반 학생들의 한 달간 수면 시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지 옳은 것은 단각 반의 학생 수는 모두 같다. 자, 먼저 1번. 일반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2반보다 더 고르다. 그럼 더 고르다는 뭘 봐야 되냐면 표준 편차를 봐야지. 표준 편차. 이거는 표준 편차를 봐야 돼. 표준 편차. 그러면은 자, 1반하고 2반. 1반하고 2반을 비교하자. 1반의 표준 편차는 1.32. 2반의 표준 편차 0.99. 그 어느 게더 골라? 2반이지, 2반. 2반. 1번 틀렸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더 고르다고. 그러니까 2반이 더 고르지, 2반이.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다음에 2번. 2번을 보면은 2반은 학생들 간의 수면 시간의 격차가 가장 크다. 수면 시간의 격차가 가장 큰 거는 뭘 봐야 돼? 이것도 표준 편차 보는 거지. 표준 편차. 어떤 밀집된 정도, 흩어진 정도를 아는 게 표준 편차거든. 삼포도. 그 가장 큰건 이거네. 1.3. 1반이야, 1반. 격차 가장 큰거 1반이다. 2번 틀렸어. 3번. 2반과 3반은 학생들의 수면 시간 고른 정도가 같다. 고른 정도. 이것도 표준 편차 보는 거지.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아무튼 고른 정도 이런 거다 표준 편차야. 그러면 2반의 표준 편차 얼마? 0.99, 3번이 0, 똑같네. 아, 그러니까 3번이 답이다. 옳은 거. 아, 3번이네, 3번. 4번. 세반 모두 학생들의 수면 시간에 고른 정도가 다르다. 아니지. 2반하고 3반은 같잖아. 5번. 수면 시간에 대한 학급별 차이는 알수 있으나 고른 정도 알수 없다. 아니지. 고른 정도도 알수 있지. 알수 있다. 2반하고 3반은 고른 정도가 같고 1반은 고른 정도가 크다.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고, 나 3번. 다음 표는 1반에서 5반까지 다섯 학급에 대한 학생들의 몸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1, 2, 3, 4, 5번 있고, 자, 평균 표준 편차 있네. 다섯 학급 중 몸무게의 분포가 가장 고른 학급. 야, 가장 고르다. 가장 고르다. 뭘 찾아야 돼? 삼포도가 가장 작은 거. 삼포도는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야. 가장 작은 거. 어느 거냐? 1.2, 1.1, 0.98, 1.15, 0.86. 0.86이네. 5번, 5번이다, 5번. 답 5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가장 고른 거, 그럼 삼포도가 가장 작은 거야. 5번이다.